8월 18일 경기도 의정부, 19일 인천, 21일 울산, 심지어 서울 대도심 여의도에서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묻지마 사건의 발생과 범인 검거, 그리고 수사 과정까지 잠시 후에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 화재, 불법 개조와 불법 취사시설, 그리고 소방시설 미흡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고시원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행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가는데, 슈퍼마켓, 지하철역, 심지어 대도시의 한복판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대범해지는 묻지마 범죄의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경찰서. 신고를 받고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경찰차를 뒤따라가 봤는데요.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 평화로운 퇴근길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범죄 현장. 대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저녁 한 7시 한 15분경에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동료들을 그 살해하려고 칼을 준비해서 왔던 그 피해자가 그 직장 동료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칼로 수에 찌르고 도주하다가 그 옆에 있던 행인들까지 그 칼로 찌르고 도주를 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두 남녀.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는데요. 습격을 당한 사람들이 도망치자 무서운 기세로 뒤따라가는 피의자.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여자의 뒤를 바짝 따라붙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퇴근길. 서울 대도심에서 일어난 처참한 사건. 피의자는 결국 도망치던 두 남녀를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야 말았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사건 현장의 모습인데요. 현장 사진들이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칼을 들고서 전직 직장 동료였던 그 김모 씨하고 조모 씨를 이제 찌르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범행을 제지를 하니까 이제 다시 되돌아 도주를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피의자. 시민들이 피의자를 붙잡기 위해 뒤쫓아갑니다. 호위망이 좁혀들자 건물 뒤로 숨은 피의자. 아저씨, 야, 다른 사람들 안 가셨습니까? 경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도주를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피의자가 그 자기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해를 하겠다고 칼에 목을 대고 이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수나 설득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퇴정을 발사해가지고 강력팀 형사들이 이제 쓰러진 것을 덮쳐가지고 검거를 했습니다. 기동대 경찰과 지구대 경찰. 강력 형사의 공조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드디어 피의자 검거에 성공. 피의자의 흉기부터 빼앗습니다. 추후 진행될 수사를 위해 사건 현장 사진을 남기는 경찰. 현장 사진을 촬영 후 퇴근길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범인을 경찰서로 이송했는데요. 전 직장 동료 2명과 행인 2명에게까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피의자 김모 씨. 김모 씨는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불과 2분 만에 4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김모 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1, 2차에 걸친 범행 후 행인 2명에게까지 흉기로 상해를 입히며 150여 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거구라고. 물론 자의겠지만 차에도 조금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의정부와 인천, 부산, 수원,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만 무려 5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지하철역과 시장 인근 골목, 동네 슈퍼마켓 등 범행이 일어난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대체 이런 범죄가 왜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뭔가 실패를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실패했다든지 그분이 실패를 겪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분노의 투사 대상 혹은 책임 전가 대상은 막연한 사회, 막연한 국가, 막연한 사람들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대상을 향해서 분노가 표출이 되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책임이 전가되는 건데 그러면 사회를 표상한다고 생각되는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그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이고 현실 불만에 따른 살인, 즉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은 2007년 366건, 2010년 572건으로 연평균 25%의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기동부대 병력을 민생지원활동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디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시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와 비좁은 통로, 그리고 소방안전시설의 미비 때문인데요. 자칫 초기 진화가 어려울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시원 화재. 고시원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 ECN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6월,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연결하는 배선의 전기 누전이 화재의 주 원인이었는데요. 다행히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고시원 화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일반 음식점과 노래방에 이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게 조사됐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지난 7월에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4시 반쯤 강북구 번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4명이 구조되거나 옥상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번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그 술 취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홧김에 방화를 저지른 그 화재로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심하게 불꽃과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미처 대피치 못한 4명을 검색 중 발견해서 1명은 공기호흡기를 장착해서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 유도했고 나머지 3명은 옥상으로 대피 유도를 시킨 그런 화재 사건입니다. 이번 화재로 좁은 통로 사이로 촘촘히 배치된 23개의 방 가운데 7개를 모두 태워 총 2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렇게 고시원 화재가 위험하고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단연 독립되고 밀폐된 고시원 특유의 내부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독립된 공간과 밀폐된 구조라서 그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 고시원 화재에서의 그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 이틀 후 제작진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커먼 재로 변해버린 고시원의 모습은 그 당시 화재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역시나 고시원 내부는 협소한 공간에 작은 방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대피 또한 취약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였습니다. 저쪽하고 저쪽으로 뚫어 놨대요. 대피선. 그것도 소방으로 해서 와가지고 하락을 해서 한 거다. 그랬으면 큰일 날 거죠. 이쪽으로 옮겼었으면 난리 났죠. 소방서의 시정 조치에 따라 설치한 피난 계단은 아래로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약 5,400개소의 고시원이 있는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는 개별 취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원룸주택으로 이제 불법 용도 변경으로 사용을 하거나 상가를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듣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찾았습니다. 네, 2008년 용현 고시원 화재 이후 좁은 복도 등으로 인해서 좁은 복도와 미려형 구절 등으로 인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문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을 계기로 고시원 등의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2009년 7월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고시원에 대하여는 복도의 폭을 120cm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그 다음에 모든 고시원에서 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고시원. 지난달에는 이곳 2층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계단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이날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돼 신속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고시원의 소방시설 완비는 화재 발생 시 거주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내년부터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주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무슨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려운 입장에서 반달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렵죠. 영업주는 그 무엇보다도 그 거주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뭐 불법 구조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비상구를 폐쇄한다든가 이런 그 위험,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겠고, 또 정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거주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2009년 고시원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에 고시원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도화되기 이전의 고시원은 사실상 강제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더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때인데요. 우선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일단 일정 기간을 두어서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그 시정 기간 내 이제 시정되지 않아서 안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단계별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시원. 강력한 제도 개선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시원의 주요 이용자인 사회 취약 계층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그에 따른 고시원 사업주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또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